안녕하세요, 주당님들 호이도가입니다. 요즘 아름아름 인기를 얻어가는 술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 소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구마 소주는 국순당 여주명주의 려, 수라원의 필, 화심주조의 군고구마 소주, 주연양의 야수에스, 양주학당에서 초이리 브루어리의 리28 등이 있는데요. 모두 다 정말 맛있는 술이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술은 또 따라 만들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이번에는 고구마 소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구마 소주는 일본이 제품도 많고 유명하잖아요. 이모쇼츄라고 하죠.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고구마 소주와 이모쇼츄를 구분하고자 한다면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내린 저의 결론은 발효제였습니다. 전통 누룩을 사용해 술을 발효시키고 증류하면 고구마 소주, 입국과 일본의 효모를 사용해 발효하면 이모쇼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이모쇼츄에 대한 큰 지식 없이 그냥 가볍게 내린 결론이니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일절 효소나 입국, 효모 등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전통 누룩으로만 고구마 소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가 보통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외로 전분의 양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서인데요. 이게 다이어트에는 좋지만 알코올 발효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효모의 안정적인 증식을 위해 밑술에 쌀을 조금 넣어서 같이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쌀을 씻어주겠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입니다. 찹쌀 3kg을 얼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고 불려주었습니다. 찹쌀을 물에 불리는 동안 고구마 3kg을 손질해줍니다. 고구마의 끝부분에서는 쓴맛과 안 좋은 향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꼭지를 날려주고 상처나거나 썩은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줍니다. 그리고 껍질째 발효하기 위해 솔을 이용해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번에는 밑술과 덧술로 진행하는 이양주로 술을 빚을 건데요. 밑술은 쌀과 군고구마, 덧술은 삶은 고구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고구마를 만들기 위해 손질한 고구마를 오븐에 넣어줍니다. 맛있는 군고구마를 만들려면 저온으로 아주 오래 구운 뒤에 마지막에 고온으로 구워줘야 합니다. 160도로 세팅하고 약 1시간 정도 구운 뒤 250도로 20분 더 구워줬습니다. 자, 다시 찹쌀로 돌아옵니다. 2시간 침지 후 물을 빼고 찜기에 올려 40분을 찌고 10분 뜸을 들였습니다. 잘 쪄진 고두밥을 선풍기를 이용해 빠르게 식혀줍니다. 그 사이 잘 구워진 고구마를 가위로 대강 잘라주고요. 고두밥을 넣고 누룩 2kg과 물 20L를 넣고 잘 치대줍니다. 밥알이 뭉치는 것 없게 풀어주고 고구마도 최대한 덩어리진 것 없게 하나하나 손으로 잘 으깨주었습니다. 보시면 바로 옆에 같은 대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총 밑술의 레시피는 찹쌀 3kg, 고구마 3kg, 누룩 2kg, 물 20L인데 발효조 크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잘 교반한 밑술을 두 개의 발효조에 나눠 담아주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발효시키겠습니다. 3일 뒤 덧술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입니다. 고구마 7kg을 꼭지 따고 상처난 부분을 살피며 손질해줍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솥을 이용해 깨끗이 씻어주고요. 솥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잘 익은 고구마는 한김 식혀 양을 반으로 나눈 뒤 잘 으깨주고 각각 물 5L를 넣고 최대한 풀어준 뒤 밑술에 더해 잘 섞어주었습니다. 총 레시피는 찹쌀 3kg, 고구마 10kg, 누룩 2kg, 물 30L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차 증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호기롭게 거름망을 걸고 증류기에 술덫을 부었는데요. 아, 이거 또 안 짜지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일단 또 다시 꺼내서 찜기에 부어주고 대강 한번 걸러주고 위에 남은 술덫은 다시 주머니에 넣어서 짜주었습니다. 여기저기 튀고 흘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짜낸 술을 증류기에 넣고 증류기 세팅을 했습니다. 황화합물을 잡아줄 구리 메쉬도 넉넉히 말아서 넣어주고요. 아무래도 고구마 껍질까지 같이 발효한 술이라 급초류는 끊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100ml 버려주고 나머지 술은 한 번에 쭉 받아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맛을 봤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소주 그 맛이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증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외출할 시간이 다 되어 아쉽지만 알코올 도수 10% 후반에서 증류를 멈췄습니다. 대략 3리터 정도의 고구마 소주 로우 와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한 통 더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저 고구마 술덫을 걸을 엄두가 안 나서 한동안 방치하다가 5일 뒤인 10월 6일 심기 일전하여 나머지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체망을 받치고 주걱을 이용해 조금씩 걸러주고 남은 찌꺼기는 메쉬망을 이용해 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과정을 거쳐 증류하여 앞배치와 비슷한 3리터 정도의 로우 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나서 한동안 방치하다가 10월 15일 2차 증류를 하기 위해 고구마 소주 로우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오른쪽이 10월 1일에 증류한 로우와인이고 왼쪽이 10월 6일에 증류한 로우와인인데요. 먼저 증류한 술이 조금 더 구수하고 묵직한 느낌이고 나중에 증류한 술에서는 화사한 꽃향기가 조금 더 두드러지면서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증류를 하기 위해 증류기에 로우와인을 부었는데요. 아, 저번에 청소하면서 밸브 꼭지를 풀어놨던 걸 안 잠궈서 그대로 또 다 흘렸습니다. 급한 대로 손가락으로 막고 남은 술을 구출하고요. 또 열심히 걸레질, 또 걸레질, 또 걸레질. 못해도 6,700ml는 날린 것 같습니다. 아, 아까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밸브 단돌이하고 로우 와인을 모두 부어주고요. 알코올 도수를 한번 재봅니다. 근데 거의 40도 이상 나오더라고요. 이전 1차 증류에서 후류를 충분히 못 뽑아내고 증류를 맞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높은 알코올 도수에서 증류하면 퓨젤 오일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몇몇 향미 물질들이 못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략 6리터의 물을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20% 정도로 내려준 뒤 2차 증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류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이용해 타워에 바람을 쏴줄 겁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냉각기에는 젖은 수건을 감싸서 증발을 이용해 냉각 효율을 더 높여줄 거고요. 증류된 증기가 지나가는 타워에서는 약간의 공냉 효과를 줘서 환류를 늘려주려고 합니다. 환류를 늘려주면 증류된 결과물이 더 가볍고 경쾌한 향과 맛을 내주거든요. 개인적으로 고구마 소주에서는 화사한 꽃향기와 달큰하면서 가벼운 풍미가 나는 것을 선호하기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대로 쭉 증류하면서 극초리 50ml 정도는 끊어서 버려주었고 그 뒤로 400ml 병으로 83도에서 한 병, 77도에서 한 병 초류를 받았고요. 이후 볼류라고 부를 수 있는 구간을 50% 도수가 나올 때까지 약 1.7L 받았습니다. 아이, 바보같이도 녹화를 안 누르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초류와 볼류 받은 것들의 향과 맛이 다 만족스러워서 모두 섞으니 알코올 도수 69%의 술 2.4리터를 얻었고요. 이전에 냉이 약주를 숙성했던 캐스크에 통입하기 위해 물 약 600ml를 넣어 알코올 도수 55%로 맞춰주었습니다. 통입하기 전에 55%로 재성한 술을 맛보았는데 증류 직후라 조금 거칠긴 하지만 감히 제가 이제껏 마셔봤던 고구마 소주들만큼이나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장 또 한 달이 걸려 전통 누룩만을 사용한 고구마 소주 3리터를 세상에 하나뿐인 냉이주 캐스크에 넣었습니다. 제 술장에 세상에 하나뿐인 술이 하나씩 늘어가는 게 참 즐겁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이도가였습니다.